에릭 발츄나스 같은 경우도 7월 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트윗을 계속 게재를 하면서 약간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곤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엑스 대표 표상록기라고 하고요. 이제 뭐 저희 블록엑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주로 가상자산이랑 부동산 이제 두 가지 섹터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뭐 설립 이전에는 주로 미래셋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예, 아마 올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바이든 측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측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호재가 이제 작용할 것이라고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뭐 정치 이벤트 자체가 이제 뭔가 이런 가격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군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경제 사회 이런 것에 다양하게 복잡하게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리기 때문에 그들은 뭐 당연히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1위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파급력이 되게 컸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이 되게 컸었고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은 큰 시장이고 영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뭐 전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요인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기 위해서 세계의 리더로서 이제 새로운 뭐 경제 정책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울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경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당연히 투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상자산에 좀 되게 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견주해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좀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요.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우호적이진 않았지만은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되게 우호적인 그래서 동시에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그 정치 후원금도 받고 하는 등 되게 좀 뭐 되게 행보를 좀 되게 파격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시장이 성숙하고 커 나가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겠죠. 이제 계속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리스키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해도 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비트코인 결제도 허용하겠다. 라고 할 만큼 나는 다 해줄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우리 달러는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당선이 된다면 조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훈풍이 불겠죠. 근데 대신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 분위기를 계속 내고 있어 태도를 내고 있었지만은 이제 계속 비판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좀 입장을 좀 선회해가지고 조금은 암호화폐에 좀 친해질게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도 나도 정치후원금 암호화폐로 받을게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봤을 때 아 그래도 바이든도 조금은 바뀌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11월 대선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둘 다 조금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에는 뭐 좋은 뭐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큰 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자기가 가상자산으로 받겠다라고 선포를 한 게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손들에게 좀 후원금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좀 다양한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6월 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절했었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재작년 3월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인 SEC가 발표한 법안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주요 내용이 공시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이제 수탁한 고객의 자산, 기초자산, 가상자산을 이제 대차대조표에 인식할 때 이거를 이제 부채 및 보유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이 좀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법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의 변동성도 사실은 크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부채로 기록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제 그 지급 준비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채가 확 올라가게 되면 또 현금을 또 그만큼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은행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시스템도 새로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법안을 거절을 했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을 한다는 게 이제 SAB 121은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규제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5월 중순 기사만 보더라도 바이든은 이제 찬성을 했었고 대신에 이제 그 의회에서 이 법안은 철회해야 된다 했는데 바이든은 안 해. 나는 철회하기 싫어하면서 반대를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되었었고 근데 이제 6월 초 최근에 이제 거절을 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더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당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이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좀 바뀌었던 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SAB 121이 법안이 거절되면서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좀 뛰어들기가 조금 수월해졌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IT21 법안도 있는데요. FIT21 법안 같은 경우가 이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새로운 금융혁신을 위해서 이제 생겼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뭐 주골자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약간 CFTC라고 이제 그 상품거래위원회가 있어요. 미국에 그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자라는 법안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SEC가 있고 이제 CFTC가 있는데 약간 CFTC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자라는 그 내용이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조금은 보호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크게 세 군데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일단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의 책임 및 투명성을 강화해서 그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보호를 통해서 약간 시장을 좀 더 강화하겠다. 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기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들을 이제 보호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시장을 더 성숙시켜 나가자라는 이제 그 세 주체에 대한 이제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CFTC에 대한 좀 권한을 올리게 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뭐 SEC와 CFTC를 비교했을 때는 SEC보다는 CFTC가 조금은 좀 유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증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SEC는 좀 더 까다롭고 CFTC는 그냥 상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증권보다는 조금은 이제 허들이 낮은 그렇기 때문에 CFTC가 가상자산을 좀 더 권한이 커진다면은 그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조금은 유하게 좀 허들이 좀 낮게 이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뉴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셈이겠지만은 이제 뭐 바이든이 뭐 SEC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CFTC의 관계도 있을 건데 거절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SEC의 손을 좀 들어주겠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뭐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뭐 움직였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업사이드는 이제 뭐 아까 뭐 캐시우드 돈나머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되게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제 수요만 이제 창출이 되면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방은 뭐 사실 뭐 숫자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수요가 이제 뭐 투자의 측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유즈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더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업사이드는 뭐 충분히 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트럼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규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실망하는 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망 매물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뭐 가격이 막 이렇게 팍 올라갔다 했을 때는 이제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했을 때는 올라가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전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롱이다 보니까 일단 뭐 좀 중장기를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것도 사실은 큰 이벤트 중에 하나지만은 뭐 지나고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벤트도 뭐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AB 121 법안 같은 경우도 뭐 바이든은 나는 찬성할래 했지만 이제 워낙 시장에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아 나는 알겠어 반대할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법안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시장의 소리를 듣겠죠. 그들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단계만 되어 있고 이제 2단계가 남아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한 대선이 11월에 있으니까 11월 이전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뭐 전문 애널리스트인 이제 그 에릭 발츄나스 같은 경우도 7월 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트윗을 계속 게재를 하면서 약간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곤 있어요. 그래서 에릭 발츄나스라는 분은 워낙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되었을 당시에 워낙 그 신빙성 있는 그리고 신뢰감 있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 7월 초에 그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조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은 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슈는 항상 뭐 되게 큰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될수록은 조금은 이제 그 관심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미 비트코인에 투입되고 있는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이 다 이더리움으로 또 가겠다라고 이제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가장 성격적으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가치 저장 수단의 디지털 골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제 사용되면서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면서 약간 유즈 케이스가 있는 약간 디지털 석유로 약간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과 석유의 좀 다른 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은 뭐 비트코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ETF가 승인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뭐 지금은 뭐 아마 비트코인 시장을 많이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뭐 집중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ETF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ASX라는 이제 호주의 증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그 바네크의 ETF를 승인을 했었고 또 2주 전에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 CBOE, 호주 CBOE에서도 이제 ETF를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이제 차근차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홍콩에서도 승인이 되었었고 실제 ETF가 그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뭐 브라질 그리고 그 독일 그리고 스위스 그다음에 뭐 호주, 홍콩, 미국 이렇게 계속 그 점점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막 국회에서도 뭐 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들었던 것 중에는 중국에서는 원래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거를 좀 풀어주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 또한 이제 큰 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지 않고 이제 하게끔 좀 풀어준다면은 또 거기서 또 발생하는 자금의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인가 그 7월 19일부터 이제 또 시행되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한국이 뭐 빠르지는 않지만은 이제 소비자 보호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규제 제도화를 점점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주변에 뭐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STO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국회와 이제 긴밀하게 이제 뭐
세미나를 하든 또는 이제 뭐 미팅을 하든 하면서 이제 이런 법에 대한 그 계속 추적과 관찰 그리고 검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느리지만은 조금 더 이제 뭐 괜찮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뭐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속도만 좀 더 내주신다면은 뭐 저희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또는 거래소들 이런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5월에 이제 발표된 1분기 기준으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기업,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 최소 937곳이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00곳 이상이라고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뭐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뭐 아크인베스트 등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기관들 또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 이제 상위 10개 기관이 약 6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나왔었고, 이제 사실 뭐 이 리스트를 한번 봤는데 그 뭐 물론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이제 모건 스탠리 등 이제 유명한 금융기관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중소형 투자 회사들이 조금은 더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런 대형 금융사보다는 조금 더 의사 판단이나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뭐 남보다 빨리 좀 이렇게 투자를 선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큰 대형 기관들이 더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트코인 큰 손들의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bitcointreasury.com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얼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한 106만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ETF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전체가 총 2,100만 개이지 않습니까? 총 공급량이 아직 다 공급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2,100만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이상을 ETF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게 5%라는 숫자가 되게 엄청 파워풀한 숫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ETF가 한 5%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들이 한 2.7%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한 57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한 것도 있죠. 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뭐 약간 범죄로 쓰였던 것을 이제 국가가 이제 다 이렇게 합수한, 몰수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2.7%가 되고, 퍼블릭 컴퍼니에서 이제 이런 상장 기업이 한 3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도 한 50만 개 정도에서 한 2.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전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뭐 ETF, 국가, 뭐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ETF의 흐름이 좀 되게 좀 파워풀해졌다 라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싶고, 앞으로도 이거의 흐름이 뭐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기존에 있던 전통 자산과는 좀 성격이 다른 자산이다 보니까 해칭 차원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는데, 이제 막 해칭으로 하시면은 보통 뭐 한 1%에서 3% 내외 정도 막 큰 포지션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지만 1%에서 3%라는 그 금액 자체도 어찌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되게 큰 그 자본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해칭으로 들어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또 그것도 수요의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이제 결국은 보유를 할 것이고, 이제 그것 또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해칭으로 보더라도 뭐 좋은 측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비트코인 뭐 흐름, 이제 현물 ETF 유입량에 따라서 되게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게 ETF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전체 국가에서 107만 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또 지켜보는 것도 조금은 뭐 중요한,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지켜보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과거 개인들이 막 그 거래를 많이 하고 그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뭐 좀 변동성은 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개미들 같은 경우는 막 투자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던졌다 팔았다 하면서 약간 변동성은 크고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기관들이 조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관은 약간 롱텀으로 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ETF 같은 경우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사서 이제 그냥 보유를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뭐 ETF 이전에 뭐 2012년, 18년 뭐 그렇게 이 과거 때만큼의 이런 변동성은 조금은 기간이 들어와서 줄어들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약간 좀 탄탄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탄탄한 그 받침으로서 이제 뭐좀 하방은 좀 막아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국가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을 산 곳이 뭐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 있고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온두라스 특구 그쪽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세 곳 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좀더 많이 나타나고 국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된다면은 뭐 계속 수요를 말씀드리지만은 수요가 좀 창출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닫혀 있고 수요는 이제 올라가는 약간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물급 뭐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뭐 이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려지지도 않고 약간은 좀 안정적인 가격 형성대를 좀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뭐 출시했을 때 그때 당시 아마 그 걔네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가격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또뭐 빨리 한 곳은 5천만 원 내외일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뭐 8천, 9천만 원 이렇게 9천만 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매수했던 가격대가 뭐한 7천만 원이라 치면은 그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왜냐면 기관들이 이미 자기들이 보유한 단가가 있을 텐데 그거 밑으로는 사실 떨어내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들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좀 탄탄한 이제 가격 형성이 좀그 컨솔리데이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런 금리 인하 움직임들이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경제가 탄탄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좀 불호를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할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국가 측면에서는 이제 높은 금리에 이런 부담감이 많을 거예요. 이제 국가도 그렇고 이제 기업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이 아마 할 거다라는 이제 다들 예측이란 예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좀 선제적으로 내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낮아지는 금리만큼 이제 이자 부담도 좀 적어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것도 조금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런 위험 자산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요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과거에서도 이제 뭐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이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제 뭐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이제 대량으로 샀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고래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어찌 보면 좀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뭐 빠른 뭐 판단과 일단 정보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큰 금액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도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미리 좀 예측해서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확률이 좀더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갈색 고래가 그래서 뭐 사고 판다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뭐 많이 또 그걸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색 고래가 이제 되게 큰 손들인데 큰 손들이 어느 시기에 매수를 했다 하면 따라서 사서 그 사람들이 매도할 때아 파네 하고 다시 팔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 뭐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승률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 가격이 그리고 아마 원가라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감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채굴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 같은 돈을 쓰더라도 받는 보상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채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가격이 좀더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가격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사적으로 약간 뭐 매수하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뭐 가격 하락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뭐 상승의 트리거로 쓴다거나 또는 뭐 하락의 트리거를 뭐 굳이 채굴자들이 만들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뭐 채굴자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이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으로는 한0.2% 정도인 한 5만 개 정도를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채굴하고 바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채굴했다가 좀 묵혀놨다가 팔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것도 지켜보면서 한번 투자에 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뭐 전략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북한 가서 이제 탈달러를 이제 외쳤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 것인가라고 뭐 저도 그것까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죠.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그 다양한 그 통화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뭐 러시아 쓰는 것과 중국 쓰는 것과 북한 쓰는 것다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미국 달러에 좀 견제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떤 것을 고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메인 화폐가 있을 수도 있고 메인 화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이런 서브 화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메인 화폐를 아마 비트코인으로 택하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뭔가 뭐 서브 화폐 측면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대안으로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기대감 그런 게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그쪽 국가에 대한 물량은 사실은 이쪽 사이트에서도 막 공개된 건 제가 못 봤긴 하거든요. 아마 그쪽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성 기사들은 사실 많이 나오곤 있는데 실제 그들이 뭐 러시아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개인 뭐 실제 뭐 사실은 좀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빈코인이 되게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만큼 높은 수익률이 있다는 것도 높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라면은 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만큼 그만큼은 투자하시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충분히 이제 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민코인은 막 하루에도 수백 프로 올랐다가 막또 수백 프로 또막또 몇십 프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목격할 때에는 되게 엄청 그 정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뭐 초보자들께서는 굳이 하기보다는 이제 좀더 공부를 하시면서 아, 민코인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민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뭐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내러티브에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잘 고려하신다면은 이제 뭐 충분히 조금 소액 수준으로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모른다 하면은 이제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아마 투자자분들께는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 좀 중장기 투자자가 조금은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 걸 봤을 때 공급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반감기라는 사이클 그리고 2100만 개라는 이제 제한된 공급량이 있으니까 수요를 잘 보셔야 되는데 수요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뭐 지금 뭐 너무 좋은 말만 계속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을 좀잘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다 보면 사실 스스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트렌드를 좀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며 투자를 하면은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OMC가 사실은 뭐 이번 6월 달에는 크게 뭐 그전에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는 막 엄청 흔들었다라는 이슈는 없었고요. 이제 사실은 뭐 저도 FOMC 시작 전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그 시장이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클지 또는 이제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클지라고 이제 좀 봤었는데 이제 FOMC에서 언급하기로는 이번에 약간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더 컸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언급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올해에 그 기준금리 6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몇 번 정도 될 것이냐. 뭐 이전에는 시장에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1회 정도로 약간 좀 많이 내려갔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 전망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률은 이제 뭐 기존과 같이 유지를 했었고 대신에 또 실업률도 그대로 좀 유지를 했었고 대신에 이제 물가가 좀 상향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가와 관련된 이제 인플레이션 진전은 좀 느려졌지만 그리고 그런 이런 긴축 주기에서는 이제 눈에 띄는 경제의 둔화는 딱히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하 폭이 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이제 중장기 기준금리 전망은 한 0.2%포인트 정도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긴축이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가 잘 굴러간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연간 12개월 동안 FOMC 한 8번 정도가 있습니다. FOMC가. 근데 사실 뭐 FOMC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되게 좀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 FOMC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과 비슷한 부합치를 흘러보냈는데 이제 다가오는 그 FOMC도 7월 말에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FOMC 이전에 약간 뭐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과거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FOMC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딱 답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측면으로 해서 약간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와 반대로 뭐 FOMC 이전에는 뭐 적당히 보이다가 오히려 FOMC 이후에 약간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 이제 뭐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 전망과는 조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시장 전망은 뭐 1회에서 2회 정도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게 된다면 약간 흔들리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제 갈지는 사실은 알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는 악재가 어찌 보면 출현을 하게 된다면은 크게 뭐 시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 조정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좀 시간 조정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막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대신에 약간 사람을 좀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도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지루하게 만들면서 약간 시장을 이탈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이제 뭐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패드워치 툴이라는 곳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전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한 45% 이상이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FOMC에서는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했고 이제 패드워치 툴에서는 두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스탠스가 이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한다 했을 때는 약간 또 새로운 좀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립금리 그리고 중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래도 뭐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런 질문은 사실 뭐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과거 뭐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보통은 이제 한 20, 30% 정도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뭐 저희가 최근 고점이 한 7만 5천, 8천 이렇게 넘어갔었으니까 뭐 당연히 30% 빠진다고 하면 한 거의 한 5만 달러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제 이슈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사실 5월 24일에 뭐 승인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뭐 완전 100% 승인된 건 아니었고 투자하기 직전에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으면 1단계까지 승인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단계 승인이 최종되어야지 실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흐름이 좀 잘 지켜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이제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던 그 보유 물량이 한번 이동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뭐 사고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게 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도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하는
그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운트곡스 측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지갑 이동만 한 것이었고 실제 매도는 한 것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었고, 이제 마운트곡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2024년 10월 31일까지 이제 그 채무를 상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냥 그 채무자들 상환을 위해서 지갑을 이동했던 것이라고 이제 밝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운트곡스가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그 비트코인 개수가 한 14만 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4만 개라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풀려버린다면 좀 이제 급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은 ETF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비교해 봤을 때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IBIT 같은 경우는 한 3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한 17만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GBTC였던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한 28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뭐 14만 개가 막 엄청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긴 하지만 ETF 시장에는 그래도 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좀 약간 어찌 보면 이제 매도를 푸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의 좀 흐름을 또 잘 지켜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악재보다는요, 사실 이 비트코인을 둘러싸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또는 뭐 거래소들 또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한 뭐 악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뭐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도 뭐 마운트곡스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FTX 사태 또 루나 사태 테라 이런 사태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엄청난 당시에는 악재였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게 뭐 조금 이제 시장을 성숙하기 위한 좀 발판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들을 뭐 미리 예측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웠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 말까지 이제 상환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또 갑자기 호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10월 말까지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1년 연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갑자기 뭐 9월 돼서 아 이거 미안하다 연장하겠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그리고 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마운트곡스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우려 먹어왔던 약간 하락 재료로 많이 쓰여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월까지 된다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은 이게 또 갑자기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일본의 그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 DMM 비트코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약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어요. 그게 한 4천억 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해킹한 뭐 해킹범이 이거를 가져와서 팔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이게 또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제 앞으로 꾸준히 있을 수도 있고 악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호재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로 와서 해킹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보통 이제 뭐 콜드월렛에 보관하거나 하드월렛에 보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시는데 비밀번호를 이제 좀 누군가가 이제 뭐 해킹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DMM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뭐 입력해서 이제 올려서 빼가는 탈취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뭐 한 10개 정도의 지갑으로 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제 거래소에 뭔가 좀 취약점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해킹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금 조달을 더 추가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 하나로 말씀하신 건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고 또 이제 그 자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되게 많은 비트코인을 한 17만 개 정도 보유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되게 계속 꾸준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주면서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ETF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조금은 투자를 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졌고요. 이제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편리함도 있지만은 이제 금융기관을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성이나 또는 안정성들을 이제 좀 담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늘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도 이제 ETF들을 좀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 국내만 해도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된다면은 이제 좀 더 그런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곳 쪽으로는 좀 수요가 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막 엄청 IT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있겠지만은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이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도 뭐 하나의 취약점 또는 이제 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 이걸 좀 해킹 또는 뭐 내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 거래소 측면에서는 잘 지키기 위해서 뭐 다들 뭐 전문가들께서 모여셔서 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그런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고에 뭐 개인 금고에 딱 이렇게 뭐 중요한 뭐 물품들 넣어두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이제 뭐 이런 뭐 개인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걸 잘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고 오히려 좀 그런 게 좀 불편하다 하면 그래도 조금은 검증되어 있는 거래소를 믿고 이제 그쪽에 사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도 그래도 금리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오고 있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충분히 다 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측면에서도 이제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있는데 보통 반감기 이후에 뭐 1년 또는 1년 반 정도까지는 상승장이 좀 많이 만들어졌다 보니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관 자금의 유입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그래도 기관 자금의 유입이 좀 약간 좀 가장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돈나무 언니로 유명했던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캐시우드 CEO께서 작년 초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장기 전망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게 2030년 말까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갔을 때 비트코인은 한 148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한 68만 달러까지 갈 것이고 워스트 시나리오는 한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제시한 근거를 한 8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 기업 재무, 그다음 뭐 두 번째는 뭐 송금 네트워크 측면, 세 번째는 국고의 현황,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의 통화,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압류 방지 관련된 자산으로서 활용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으로 이제 예견되는 총 8가지 생각을 대가지고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S&P500에 있는 기업이 현금의 한 5% 정도를 이제 보유했을 때 또는 이제 뭐 국제 송금에서 비트코인이 한 25% 정도를 차지했을 때 또는 이제 전 세계 외화 보유고를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을 편입했을 때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를 6.5% 정도를 차지했을 때를 이제 등등을 이제 시나리오를 짜면서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1월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사실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고 이제 성숙해 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좀 흐름을 지켜보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도 느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시장 상승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약간 중장기 투자자 뭐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이상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해서 뭐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뭐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가 적다라는 말은 이제 약간 유출이 거래소에서는 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거래소에서도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뭐 외부가 이런 개인 월렛으로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아마 대규모의 자산을 이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보다는 이제 장외거래 OTC 거래를 통해서 많이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제 장외거래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거래소보다는 이제 그런 월렛을 통해서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쁘
괜찮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그 비트코인을 포함해 좀 많이 가격이 하락했지만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이제 하락률이 좀 적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은 5월 24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다 막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ETF가 그때 뭐 승인되었지만은 그 단계가 뭐 쉽게 말하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까지만 승인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1단계 승인이 돼서 이제 상장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단계까지에 대한 아직 승인은 남은 상태이고요. 네, 뭐 이게 그래서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이 이더리움 ETF라는 것도 좀 재료로 활용을 해서 10월 정도에는 뭐 2단계까지 최종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최근에 또 재미난 게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말씀 그리고 이런 정확한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해줬던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발츄나스라고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트윗해서 이더리움 ETF 2단계 최종 승인은 아마 7월 초에 날 것이다. 약간 이런 뭐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이 그때 비트코인 때도 되게 잘 맞췄고 심지어 이더리움 ETF 1단계 승인 될 때도 그것도 거의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 이번에 7월 달에 승인 될 것이다라는 그의 그런 트윗이 조금 더 기대감을 불러오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흐름이 좀 좋은 상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ETF가 좀 승인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기존에 있던 수급을 이더리움으로 조금 이렇게 생겨가는 약간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약간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자산의 측면에서 약간 디지털 금의 성격 측면이 강하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유즈 케이스가 필요한 플랫폼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좀 그래서 실질적인 그 활용도가 되어야지 이제 좀 뭔가 빛을 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디지털 석유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산을 로서 투자를 하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계실 것이고 이건 실제 유즈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더 실용성 그리고 활용성 측면에서 좀 괜찮은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의 막 결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 각각의 결이 이제 각각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각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혼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ETF가 좀 출시가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있던 수급에서 조금은 당연히 좀 뺏길 수가 있겠죠. 뺏기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좋지 않은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비중이 한 50에서 55%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좀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더리움이 한 지금 15% 내외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조금의 뭐 움직임은 있겠으나 뭐 큰 뭐 하락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킹을 해서 원래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제 맡겨놓고 이제 맡겨놓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더 이제 수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은행으로 치면 약간 이자와 비슷한 이더리움 ETF를 하는데 지금 이제 SEC에서의 조건이 이제 스테이킹을 안 돼라고 이제 못 박았지 않습니까? 스테이킹을 안 하는 만큼 이제 뭐 이자 갈 곳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뭐 그 사실 뭐 이더리움의 구조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테이킹을 이제 사실 저는 SEC에서 이제 계속 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그 리플도 그 SEC와 소송을 했지만은 이제 증권성 이슈를 사전에 좀 배제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투자한 것에 대한 약간 뭔가 보상을 받는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그 증권성 이슈가 조금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SEC에서는 좀 그 제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 ETF 이제 그게 어떻게 빛을 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팥 없는 팥빵? 약간 찐빵 없는 그런 앙코 없는 찐빵? 약간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 이거 과연 진짜 수급이 생길까? 스테이킹 없으면 무슨 매력도가 있어? 얘들은 이제 뭐 그런 스테이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블록체인 시스템이 좀 굴러가고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이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까 수급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있고요. 반면에 그냥 이더리움 ETF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금융기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편리성 측면에서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포트를 한번 냈었는데 JP 모건은 이제 이런 지금은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 ETF인데 만약에 스테이킹이 있는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은 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한 3배 이상은 더 유입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전망 보고서를 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다면은 이제 유입액은 한 1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로 될 것이다. 그래서 뭐큰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뭐 10억 달러면은 한 맞죠. 1조 3천억 정도. 그리고 그래서 뭐그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한 20조 원 이상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되게 좀 적은 약소한 금액이긴 하지만은 되게 막 그렇게 JP 모건도 전망하는 걸 봤을 때는 큰뭐 자금 유입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좀 했고 그 말씀 아까 드렸던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또한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실제 유입되는 비중은 한 10%에서 15% 내외. 뭐 지금 한 20조 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10%면 한 2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거의 JP 모건이 바라보는 뷰와 뭐 에릭 발츄나스가 보고 있는 뷰를 봤을 때는 뭐 크게 뭐큰 유입은 조금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뷰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나왔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1차는 5월 달에 승인되었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ETF도 뭐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시장이 좀더 성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미 사실 뭐 ETF는 아니지만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뭐 예전에 그 GBTC라는 이제 신탁 상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걔들 또한 이제 뭐 이런 단일 상품으로 된 이런 신탁 상품을 보유하기도 했었고 또는 이제 뭐 이런 알트코인들만 모아둔 이제 상품들을 막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제 상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게 상품이 나중에는 또 ETF로도 전환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사실 뭐 처음이 어렵지 사실 두 번, 세 번째는 또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SEC에서 ETF를 위한 뭐 스스로 이제 내부 가이드라인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생겼을 테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걸 통과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더리움은 아직은 조금 이제 좀 가이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 안된 거고 근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뭐 올해 승인된다 치면은 당연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립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뭐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가 이제 될수 있고 아마 운용사 측면에서도 이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상품을 만들면은 그 또한 그들의 이제 먹거리거든요. 새로운 먹거리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SEC는 이제 계속 시도를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조율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다음은 약간 솔라나가 이제 세 번째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이런 증권성 이슈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킹을 없앤 이유가 증권성 이슈를 없애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다른 뭐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를 신청한다면 이제 증권성 이슈에서는 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들을 다 만들고 아마 그 운용사들도 신청을 할 테고 SEC도 뭐 그렇게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플은 사실 되게 유명한 그 코인이고 프로젝트이고 이제 되게 SEC와 소송되면서 더 부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에 이제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제 뭐 작년에 일단 뭐 계략 그 소송이 1차적으로 간단히 약식 명령 끝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최종 소송 끝내는 건한 27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증권성이 없어 정도의 분위기로 일단은 끝이 그러니까 1차 1심은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제 27년 돼서 또 그게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론 나지 않은 결론이다 보니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플은 뭐 지금도 뭐 가격도 뭐 엄청 뭐큰 이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하면서 되게 뭐 저는 오히려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 뭐 그냥 좀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뭐 자기네들이 약간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이 뭐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뭐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 있는 애들이 뭐 너가 감히 뭘해 그걸 이미 리플 있는데 왜 우리 뭐 그런 걸 하겠다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도 좀 약간 이슈가 메이킹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리플은 뭐 계속 뭐 계속 SEC와의 이런 소송을 통해서 좀 화제가 되었던 코인이다 보니까 좀 그냥 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이 2020년 12월에 이제 SEC로부터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SEC가 이제 리플을 소송한 게 이제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너는 좀 증권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증권성 여부가 일단은 없다 정도로 작년에 뭐 약간 약식 명령이 떨어졌 약식 그 결론이 났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서로 좀 진행 중인 것은 맞고 아마 한 27년 정도에 최종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SEC가 이제 주장했던 것을 좀 살펴보면요. 또 리플은 증권인데 왜 SEC의 규제를 안 받았어? 또 SEC의 규제를 받아야지 되는 건데 왜안 했어? 라는 게 이제 좀 메인 키였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을 분류할 때, 이제 이거는 증권이다 아니다를 분류할 때, 그 하이 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에 해당하면은 이것은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그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돈이 투자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투자에 따른 이익이 기대될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SEC에서는 이 리플은 이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지난 7월에 이제 리플이 SEC에 승소를 하면서 아 우리는 그래도 증권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이제 일단락은 좀 지켜봤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게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 최종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을 좀잘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일단 좀 이슈가 되었고, 사실은 SEC가 가상자산 관련된 기업들의 그 소송을 건게 리플뿐만 아니라 한 100여 곳 이상, 100여 개 이상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이슈화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런 뭔가 증권성 이슈라든지 뭐 다른 뭐 사기라든지 뭐 다단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SEC는 다양하게 좀 소송을 좀 진행 중에 있고, 일단 크게 이슈화된 게 리플이었고, 이제 앞으로 뭐 다른 뭐 ETF와 관련된 걸 하면서 뭐 새로운 소송이 국면이 다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꾸준히 좀 시장을 추적하면서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리플 회사 이제 CEO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은 이제 증권성 이슈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이더리움 ETF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리플 ETF가 될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운용사, 자산운용사, 그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 측면에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결국에는 뭐이 상품을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플 뭐 마찬가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뭐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수요는 뭐 충분히 다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운용사가 이 리플을 좀 매력적인 상품으로 느끼고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SEC와 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아마 판단이 들면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아직 뭐 리플은 이제 일단은 뭐 증권성 이슈에서 좀 배제가 되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운용사들이 SEC가 소송을 했던 그 리플을 가지고 감히 도전을 해볼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약간 고민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뭐 이게 처음에는 뭐 암호화폐 뭐 이제 뭐 가상화폐였다가 지금 이제 거의 가상 자산으로서 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이라고 이제 인식이 이제 이미 되었고 이거는 사실 뭐 미국의 ETF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이제 완전 공식적인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마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뭐 달러나 채권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그냥 나는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에만 몰빵할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항상 뭐다 모든 같은 사이클을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같이 한다면은 뭐100% 코인만 할래. 이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실 테고, 다양하게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상자산 중에서도 이제 뭐 비트코인만 할래, 또는 뭐 또는 알트코인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좀 투자 성향에 따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이 있다 치면은 저도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좀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할것 같아요. 이제 뭐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도미넌스라는 게 결국에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한 전체 가상자산 시장 100% 중에 한55% 정도,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한15% 정도, 나머지 한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그냥 추적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냥 이 비중대로 뭐 비트코인의 한 55%, 이더리움의 15%, 나머지의 뭐한30% 정도를 하면은 이제 시장 그냥 흐름과 같이 이제 아마 흘러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이제 뭐 그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로 약간 뭐 중소형 대형주, 그다음에 뭐 알트코인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 뭐 지금 측면에서는 뭐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때문에 좀더 비트코인에 좀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좀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매크로 측면, 뭐 가상자산 시장 측면, 그리고 뭐 대선,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뭐 지금 약간 뭐 두려 가격이 떨어지니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뭐한 향후 1년 또는 1년 반, 2년 이렇게 좀 조금 먼 가까운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